안녕하세요, 다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찐으로 겨울에 잘 사용하고 있는 겨울찐템 6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. 패션 포인트템, 그리고 스킨케어 겨울철 꿀템부터,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거, 겨울 직장인 꿀템까지 되게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. 첫 번째는 바로 요 미들 부츠입니다. 패션 컨텐츠를 가끔 찍었는데 거기서 검정 부츠 같은 거 신고 나오면 정보 물어보셨는데 그때는 항상 롱 부츠만 거의 신었었는데 요거 최근에 구매를 한 거거든요. 미들 부츠. 요렇게 사각코로 된 미들 부츠인데요. 근데 요렇게 미들 부츠를 구매한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며칠 전에 그롱 부츠를 신고 밖에 나갔는데 좀 너무 비슷한 거 신은 사람을 한 몇십 명은 본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이제 좀 다른 걸 신어볼까? 그건 정말 스테디셀러입니다. 정말 뽕을 뺐어요. 그래서 요즘에 쇼핑몰들 코디컷을 보니까 요렇게 블랙 미들 부츠를 되게 많이 신더라고요. 지금까지 신었던 부츠하고 좀 다른 점은 요렇게 여기가 넓어요. 그래가지고 좀 통넓은 바지나 조거 팬츠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서 신으니까 코디 포인트가 되고 좋더라고요. 네, 천연 가죽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빤딱거리는 광은 있는데 오히려 그냥 이쁜 것 같아요, 힙하게. 이렇게 평범한 자켓 코디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돼줄 수가 있어요. 여기 밑에 그냥 로퍼나 그런 거 신었으면 너무 가을 느낌이잖아요. 이건 겨울 자켓이거든요. 이것도 포인트템으로 괜찮죠? 이 미들 부츠만 하나 신었는데. 요런 식으로 뭐 퍼자켓에 그리고 청바지 코디해도 예쁘고요. 요런 호피 바지나 아니면 요런 그냥 흰 바지에 코디를 해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. 좀 평범한 코디도 좀 센스 있게 딱 바꿔주는 요 미들 부츠. 이번 겨울에 되게 맛있게 잘 신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. 제 겨울 스킨케어 찐템입니다. 몬트리의 밀크스팀 크림인데요. 실제로 제가 이거는 다른 계절에는 진짜 안 씁니다. 근데 작년에도 이맘때쯤 임신했을 때 찬바람 불고 그랬는데 얼굴이 푸석해지고 건조하고 너무 노화가 되는 느낌이 있었을 때 만난 크림인데요. 너무 잘 써가지고 이게 지금 정확히 4통째인 것 같아요. 작년에 좀 많이 썼었고 올해도 이제 추우니까 구매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요. 겨울철에 되게 딱딱해지고 그런 피부를 좀 말랑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밀크처럼 만들어주는 꿀템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. 요거 얼굴에 밤에 밤 관리에 좀 많이 써요. 아침에 쓰기에 라이트한 느낌은 아니라서 밤에 좀 수면팩으로 쓰고 있는데요. 그냥 귀찮으시면 수면팩처럼 도톰하게 발라서 쓰셔도 되고요. 좀더 나는 피부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. 그러면은 요거를 좀 도톰하게 바른 다음에 요런 스팀 수건으로 뜨겁게 한 다음에 좀 눌러주면 피부가 즉각적으로 바로 막 우유를 마신 것처럼 좀 말랑해지고 부드럽고 촉촉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겨울 꿀템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. 이번 소개해드릴 제품은 되게 미니미한 무선 가습기입니다.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출근을 할 때는 이런 겨울철에 가습기를 꼭 썼거든요. 왜냐면 제 맘대로 뭐 히터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근데 그 건조함이 너무 싫어가지고 가습기를 꼭 개인적으로 구비를 해놓고 썼는데 제가 그 전에 썼던 제품들은 전부 다 유선이었어요.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무선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. 원래부터 있었나요? 진짜 몰랐어요. 지금 제가 도넛링 모드로 쓰고 있어서 지금 분사가 이렇게 도넛처럼 뿅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요거를 또 열면 이렇게 풀 가습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선택을 또 하시면 되더라고요. 조명으로도 쓸 수가 있어서 지금 저는 이제 집에서 아기를 보기 때문에 이 조명이 유용한데요. 아기가 자면 육퇴를 한 다음에 제가 또 핸드폰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불을 켜고 할 수가 없어요. 아기가 같이 자기 때문에. 근데 불을 완전히 끄는데 핸드폰을 하면 눈이 아파요. 근데 이게 아주 은은한 간접 조명이 돼가지고 머리맡에다가 놓고 하면 은근히 좀 괜찮은 역할을, 조명 역할을 또 해줍니다. 차 안에서 또 히터를 안 트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피부 때문에. 근데 한겨울에는 저도 웬만하면 참는데 발이 시려워가지고 브레이크는 밟아야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틀어야 돼요. 발만이라도 히터를 쐬야 되는데 그럼 또 피부가 안 좋을까 봐 건조할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요거를 차량용으로 또 가져다 놓으시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컵홀더 같은 거 갖다 놓으시고 거기다 꽂으시면 될것 같아요. 차량. 요게 세척이 되게 편해요. 그전 거는 세척이 조금 되게 불편했거든요. 살짝 돌린 다음에 뽑기만 하면 바로 세척을 할 수가 있어요. 컵 씻는 것처럼 씻더라고요. 주의사항이 있어서 이걸 찍었는데요. 이 컵홀더를 이렇게 딸깍 옆으로 돌려서 떨어지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해요. 제가 이것 때문에 몇번 물을 엎질러서 화가 난 적이 있거든요.
피부도 사랑해주면서 또 히터도 틀 수 있는 그런 꿀템이었습니다. 이번엔 건강관리템인데요. 바로 요거예요. 비타민 D입니다. 비타민 D가 햇빛을 충분히 받거나 뭐 음식으로 섭취를 할 수도 있는데요. 겨울에는 광량 자체가 좀 적은 계절이기도 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햇빛 쐴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자연적으로 비타민 D가 생기기를 기다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계절입니다. 영양제로 비타민 D를 보충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. 비타민 D가 면역력에도 굉장히 좋고 다이어트 하는데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. 실제로 진짜 계속 먹고 있기도 하고요. 계절에 상관없이요. 왜냐면 자외선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생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계절 내내 먹는데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되게 좋잖아요. 근데 제가 출산을 한 뒤에 무릎이나 손목, 손가락 같은 데가 뼈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. 진짜 온몸이. 근데 이제 저 친한 동생이 이거 영양제를 이거 말고 이거 먹기 전에 먹었던 영양제 이거를 선물을 해준 거예요.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도 겨울이기도 했어요. 제가 출산했을 때.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무릎 아픈 거나 손가락, 뭐 손목 아픈 게 좀 빨리 낫는 느낌? 다른 사람보다? 그 뒤로부터 비타민 D를 굉장히 맹신을 하고 잘 먹고 있거든요. 비타민 D를 그래서 좀 뭐 출산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선물을 해주면 되게 센스 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. 이거 이제 다 거의 다 먹어가지고 다시 이걸로 갈아타려고 합니다. 이번에는 패션 포인트 템인데요. 그냥 포인트가 아니라 저 진짜 이거 생존의 문제입니다. 바로 요겁니다. 아, 손가락 장갑인데요. 색깔이 은근히 귀엽죠. 근데 이게 그냥 손가락 장갑이 아니에요. 네,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만큼 좀 길이가 길어요. 근데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제가 유모차를 또 맨날 밀지 않겠습니까? 하루에 한 번씩은 그래도 나가줘야 애들이 잘 자고 잘 놀더라고요. 잘 자고 신경질도 안 내니까 유모차를 웬만하면 거의 매일 밀고 나가는데 아니 며칠 전에 나가는데 손이 시려 죽겠는 거예요.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. 손가락 깨지는 줄 알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스마트폰 터치 장갑이 있어요. 그걸 하고 나갔는데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그 애들 밀고 하면서 카톡도 봐야 되고 어쨌든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벗어야 돼서 화가 났어요. 제가 그 터치 장갑 때문에 그래서 갖다 그냥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손가락 이렇게 뚫려 있는 아예 엄지하고 여기만 이렇게 뚫려 있는데 요거면 뭐 충분히 다 하죠. 모든 핸드폰을 다 하죠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니까 너무 따뜻하고 유모차 밀 때도 화도 좀 덜 나고 따뜻하고 스마트폰도 할 수 있고 패션 포인트도 되고 그래가지고 완전 좋아가지고 이거 추천해드려요. 제가 이거 올 화이트 코디를 할 거거든요 오늘. 근데 여기 이 장갑을 이렇게 껴주면 색깔이 뿅 살면서도 이거 핸드폰 못하면 또 중독자들은 힘들단 말이에요. 그죠?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? 가격도 만 원도 안 해요. 그래가지고 이거 색깔을 좀 제가 이상할까봐 하나만 샀는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한 연보라나 여러 가지 좀 옅은 색깔로 연핑크 같은 거 이런 걸로 하나를 더 구비를 해놓을 생각입니다. 연말 선물로 친구들한테 하나씩 줘도 좋을 것 같아요.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. 제가 이걸로 영상을 그만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. 저 바라클라바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바라클라바 목도리도 되고 모자도 되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어떤 패션에나 좀 귀엽게 녹아드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라클라바랑 이 손가락 장갑은 좀 구비를 해두시면 겨울 패션 포인트도 되고 방한템으로도 되게 좋아서 삶의 질이 상승되실 것 같아요. 진짜 애착템인데요. 퍼시 물주머니예요. 어제 저 밤까지 또 껴안고 자다가 지금 들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. 다른 데 거보다 이 퍼시 거 이거 독일 건지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꽤 좋더라고요. 근데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직장 다니거나 이런 데 할 때 막 춥잖아요. 사무실 이런 데가. 그래서 요거를 아침에 가서 물 데워서 바로 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계속 만지거나 무릎에 올려놓거나 배에다가 또 생리 때는 배에다가 올려놓거나 하면 건강에 되게 도움을 받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지금도 뭐 편집한다거나 가만히 있을 때는 밤에는 꼭 반드시 겨울에는 쓰고 있고요. 사무실 출근하시는 직장인 분들한테도 아무리 히터를 틀어도 손발은 차고 또 배도 너무 차갑고 이런 분들한테는 무릎에다가 올려놓거나 배에 올려놓고 사무일 보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계속 만지고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으시거나 하면 건강에도 도움되고 되게 삶의 질이 상승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핫팩이나 이런 것보다 좀 환경에는 좋을 것 같다. 전기로 하는 그런 것도 많은데 전자파가 안 나오니까 또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애정하고 있는 물주머니입니다. 재밌게 시청해주셨나요?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
안녕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